너무 관객 모드로 게스트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TVN 식스센스2에 새로 합류한 배우 이상엽은 여성 출연진이 게스트를 향해 지나친 관심을 드러내는 걸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 다른 남성 게스트가 출연할 때마다 아슬아슬한 수위의 발언이 오가는 걸 지켜보던 그가 한 말인데요. 이상엽의 발언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성 출연자의 19금 농담이 시즌2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발전했다는 걸 입증하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한 장면은 지난 23일 방송분 오프닝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그룹 2PM의 준호가 등장하자 유재석은 앞섭 너무 프로에 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성 출연진들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전소미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놀라고, 제시는 가슴이 엄청 파였다며 웃습니다. 오나미와 미주는 나도 보고 싶다며 슬쩍 앞으로 나오죠. 제작진도 무척 개방적인 앞섬이라는 자막으로 부추깁니다. 당황한 준호는 너무 파졌나 라며 걱정하기 시작했고, 이를 지켜보던 유재석이 중재하자 준호는 그제야 자신을 소개합니다. 1년의 과정은 식스센스2가 게스트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별을 떠나 게스트의 가슴골에 집중한 오프닝은 파격을 넘어 보기 불편할 정도입니다. 식스센스2는 이색적인 주제의 장소나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진짜 속에서 가짜를 찾아내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SBS 런닝맨 출신의 정철민 PD가 가장 자신 있는 포맷을 택한 것이죠. 하지만 식스센스는 추리 예능에 탈을 쓰고 있을 뿐 주로 출연진들의 호흡에 의존해 웃음을 뽑아냅니다.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하지 않고 그저 촉과 감으로 맞추다 보니 추리 과정에서 긴장감을 주지 못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아쉬움을 출연진의 티키타카로 메웁니다. 지난해 론칭한 식스센스는 30년 예능 경력의 유재석이 최초로 여성 출연진 4명과 호흡을 맞추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의외의 조합은 예상 밖의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개성 강한 여성 출연자들은 속옷 사이즈나 생리, 겨털 등 방송에서 대놓고 다루기 힘들었던 주제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죠. 국민 MC 유재석도 처음 보는 광경에 당혹감을 드러내 큰 웃음을 안깁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웃음 공식처럼 소비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면을 모은 영상 클립을 다수 제작하며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시즌2로 넘어오면서 더 큰 자극을 쫓기 시작한 게 화근입니다. 여전히 솔직 과감한 입담으로 유재석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웃음을 자아내고 있지만 위태위태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준호를 두고 출연진이 가슴골에 집중하며 농담을 주고받은 예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배우 온주환, 엑소카이, 하석진 등 남성 게스트를 불러놓고 난처하게 만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시즌1에서 통했던 19금 토크는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에 그쳤지만 누군가를 대상화한 야한 농담은 예능이라는 이유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식스센스2 제작진이 유재석과 여성 출연진의 케미를 만들어내고 그가 당황하는 모습에서 웃음을 찾으려 한다면 가수 이효리의 케이스를 통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효리는 성별을 떠나 유재석의 최고 예능 파트너로 꼽힙니다. 과거 패밀리가 떴다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은 국민 남매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도 유재석이 출연하는 놀면 뭐하니에서 싹쓸이, 환불원정대 등으로 활약해 그의 대상 수상을 이끌었죠. 이효리가 유재석을 활용해 웃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식스센스2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는 제시처럼 거침없는 발언으로 유재석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전소민처럼 엉뚱한 면모로 유재석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는 노련미에 있습니다. 이효리는 유재석의 반격에 당할 줄 알고 오히려 자신을 더욱 망가뜨립니다. 이효리는 허리가 길다는 유재석의 외모 공 격에 상처를 받았다며 역공을 펼치는 여유도 갖췄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와 칭찬으로 반전을 만들어내고 유재석의 폭풍 애드리브에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며 가장 큰 리액션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유재석을 지락펴락하죠. 무엇보다 이효리는 19금 발언을 해도 절대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경력을 쌓는 동안 그는 화끈한 입담으로 사랑받았지만 누군가를 성적 대상화해 논란이 된 적은 없습니다. 식스센스2가 유재석, 이효리의 케미를 참고한다면 야한 농담 없이도 유재석을 괴롭히면서 웃음을 자아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솔직 과감한 발언은 현시대 최고의 미덕일지 모르나 그 끝이 누군가를 향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주는 지난해 한 웹예능에서 시민에게 부적절한 19금 질문을 해 곤혹을 치룬 바 있습니다. 식스센스2 출연진 모두가 키즈 유튜버를 데리고 인형에다가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나락길로 접어든 사례를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예능기 아디슈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태건의 오예.